안녕하세요. 별이다육이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새 아이가 제가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짝꿍 남편한테 다육이를 부탁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들이면서 이 새 아이는 베란다 난간에 두고 그냥 들여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하 7도의 날씨에 바깥에서 꽁꽁 얼었답니다. 그래서 안에 들여서 지금 녹이고 살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살지 안 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약간은 탱탱한 것 같고 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쭈그러지면서 신데렐라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얘가 살 수 있을지 어떨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른 아이들도 잘 관리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입장이 힘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말랑말랑하니 물기를 머금고 있었는데 이렇게 낮에는 베란다 창틀에 밤에는 안에도 들여놓고 있는데 오늘이 3일째예요. 그런데 첫날보다는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벌써 입장이 완전히 늘어져 버렸네. 이렇게 되었답니다. 신데렐라고 펜바디스는 완전히 색깔이 얼어서 말랑한 완전 투명한 색깔 비슷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엠바디스는 약간 힘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얘는 가운데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살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말랑거리지는 않고 약간의 힘은 있답니다. 그런데 바깥에 요 입장들은 완전히 얼음을 얼어있는 느낌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 벤바디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정말 말랑말랑한 입장이 축 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물기는 거쳐있는 그러나 힘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조금 힘이 있고 가운데 입장은 어쩌면 살아날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파랑새가 이쁘게 물이 들고 있었는데 그만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냉해를 입은 우리 아이들 어쩌면 좋을까요? 얘는 줄기도 상해 있는 것 같아요. 줄기가 이렇게 말랑말랑 흔들리고 있네. 얘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얘는 조금 많이 더 심해요.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축 처져 버렸는데 얘들은 조금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의 힘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얘는 완전히 잎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새 아이가 냉해를 입었는데 잘 살아났으면 정말 좋겠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편히 쉬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